호박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선에 호박을 손질하기 전에 말린 석이버섯은 물에 담궈 주시고요. 호박도 손질을 해서 강한 소금물에 먼저 담근 칼을 45도로 날을 눕혀서 이렇게 한번 썰어내시고 1c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고 물을 살짝 부어서 호박을 절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칼집을 낸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호박을 절여주겠습니다. 자, 호박을 절여놓으시고 겨자를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 호박선에는 당근을 데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데치기 위해서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당근을 데치기 위해서 올린 냄비의 물이 따끈하게 데워졌으면 먼저 겨자를 발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큰술을 겨자 가루에다가 이렇게 대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10분 정도 발효를 시켜주겠습니다. 겨자 발효를 준비를 하고요. 당근을 채 썰어 주실 텐데요. 당근은 3cm 정도 길고 채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밑둥을 주문을 하고 너무 두껍고 또 길이가 길게 되면 약간 사선으로 꿀을 한번 꺼준 다음에 곱게 채 썰어 주겠습니다. 곱게 채 썰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겨자가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겨자는 찬물로 한번 헹궈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당근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당근을 데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당근 살짝 데쳐주시고요.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해소금, 춧가루 버섯 양념해 주시고요. 고기도 양념을 하겠습니다. 버섯도 양념을 하고 고기 양념에 양념해서 재워둔 버섯을 섞어주시고요. 데쳐서 준비한 당근도 같이 섞겠습니다. 그래서 호박선에 들어갈 소를 완성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호박선에 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호박은 물기를 살짝 닦아주시고요. 채우겠습니다.
칼집을 넣은 부분에 양념한 고기, 버섯, 데쳐서 준비한 당근을 섞어서 이렇게 속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냄비에 찜을, 선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한 1cm 정도만 잠기도록 물을 살짝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간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채운 이 호박을 넣고 불에 올려서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쪄지는 동안에 달걀 지단, 황백으로 나눠서 부친 지단을 고명으로 올릴 수 있게 한 2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흰자도 노른자와 같은 크기 2cm 정도로 채를 썰겠습니다. 일단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실고추는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석이버섯은 물에 불러진 석이버섯은 돌기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곱게 채 썰어서 약간의 소금 참기름을 묻혀서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썬 석이버섯 약간의 소금 참기름으로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잣은 곶갈이 있으면 곶갈을 떼어내시고 비닐잣을 만들겠습니다. 비닐잣은 잣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호박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잣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고명을 준비를 하고 호박선이 더 쪄지는 동안에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된 겨자 소스에 한 작은 술 정도만 하시고요. 여기에 식초 그리고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 그리고 설탕 소금 살짝을 넣어서 겨자 소스를 만들어서 호박선에 곁들이겠습니다. 선이 다 쪄졌습니다. 촉촉해 보이도록 국물을 살짝 이렇게 한 큰술 정도 가지고 국물을 뿌려주시고요. 호박선 위에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 황백으로 썰어서 준비한 거 넣어주시고요.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살짝 볶아준 석이버섯 넣어주시고요. 실고추 그리고 비늘자까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호박선이 완성되었습니다.